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몇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보안책이 아니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입문자들한테 추천하는 책, 몇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뭐다 취소가 됐고, 또 온라인 강의도 준비를 여러 분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뭐 파이썬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과정들, 그 다음에 뒤에 머신러닝,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온라인으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비전공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이나 뭐 아두이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참고했던 책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썬 입문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도 거의 뭐 계속 파이썬과 관련된 것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뭐 AI,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파이썬으로 또 모든 그런 기능들을 다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이제 파이썬 통해서 이런 그런 기술들을 구축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썬 입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만들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입문자분들한테는 요 책들을 소개를 합니다. 과감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추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들 그런 라이벌리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리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함수들의 그런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 개념들이 다 그림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며, 지금 잠깐 제가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화면상에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림으로 모든 개념들을 설명을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서술형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만 딱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정말 자세히 그것들이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범위를, 이게 넓은 범위죠. 이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도 작게 작게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또 이렇게 코딩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근두근 파이썬이라는 책이 바로 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파워 유저를 위한 파이썬 익스프레스 책을 보시면은, 지금 제 얼굴하고 좀 비교를 하면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편이죠. 지금 보면요. 왜냐면 이 책은 약한 A4 용지의 그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책을 A4 용지로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파이썬이라고 있는 책을 비교를 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여러분들 느끼죠. 화면상으로요. 그 다음 페이지도 지금 보면은 700페이지가 넘어요.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상당히 무거워요. 풀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상당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노트북하고 이 책만 두 권만 들고 다녀도 허리가 휠 정도로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셨다면은 한 3개 정도로 분처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집에서 펼치고 옆에다가 보시고도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요게 이전에 나왔던 책. 예전에 나왔던 책이고, 요게 최근에 나왔던 책입니다. 가격 차이는 뭐 5,000원인가 6,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다면은 저는 요 책을 구입하시라고 당연히 추천을 하죠. 요 책에서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풀이를 해서 확장판으로 만든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들을 우리가 좀 배우잖아요. 기능들이나 함수들 여러 가지 파이썬의 입문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배우시면은 사실 프로그램을 할때 항상 퀘스천으로 하는 게 이게 어디다가 쓰일까? 대체 요것을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의 간단한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함수 설명하고 이제 포고문 사용하고 반복문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건문 설명하고 딱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개념 설명하고 사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실습도 시키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교과에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학생들한테 비전공자분들한테 이책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애로 이제 뭐 랜덤한 수, 우리가 무작위로 숫자들을 생성하는 그런 랜덤한 수를 배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랜덤한 수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가위바위보 게임, 축구 게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거북이가 이게 터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GUI로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거북이들이 무작위로 위치들을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게임 형태들을 만들 수 있을까? 뭐 나중에는 뭐 슈팅 게임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설명하는 책하고 연관을 하면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책, 요거를 확장판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빠르면은 뭐한 3개월 이내에는 파이썬 입문 과정들은 충분히 끝내지 않을까. 더 빠르게 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봤을 거란 말이죠. 보통 요즘 보면은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케팅이든 보안이든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만약 뭐 굳이 나는 좀뭐 이렇게 GUI 프로그램 같은 거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인터페이스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싶다거나 뭐 게임들을 좀더더 재밌게 좀 만들어내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요 책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선택을 아직까지는 못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재미를 느끼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면 저는 게임 쪽을 저는 추천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재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임들은 또 저희들이 많이 즐겨서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원리를 아시면 더욱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그런 재미 요소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 안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요소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좀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고, 이 파이썬으로 이용해서 게임의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했던 뭐 미로 게임이나 슈팅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게임들이 현재 요 책에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런 원리들을 배우다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더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다. 중고급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그래서 게임 개발책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책이 이번에 나왔어요. 딱 봐도 뭔가 재밌게 좀 조금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좀 보이죠. 책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련되고요. 자, 그래서 요 파이썬이라는 입문책하고 게임 개발책하고 이제 파이썬 실전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왼쪽에 있는 입문편 같은 경우나 실전편이던 TK-INTO라고 하는 GUI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요즘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반절반절 정도 다룹니다. 입문에서는요. 실전편은 저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봤는데 입문편을 끝내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문편은 거의 다 보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두 개의 책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시각화나 그 목표를 잡으셨다면은 물론 이제 다른 책들을 이제 보셔야겠죠. 그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 중에서도 저도 후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 테니까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파이썬 프로그램 입문자분들이 뭐 게임 개발까지 하기를 원한다면은 보면은 좋은 책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